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11월 15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제가 어디서 다룰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죠. G20 회의에서 아마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봉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관계는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정담에서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관계, 정상회담을 하는데 완전히 통제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1분 15초인가요? 30초만 한 영상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일절 기자, 언론인들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 이후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데 이 일체 브리핑도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고요. 미국 역시 미 국무부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론의 이 통제가 아주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남영희 서영주의 정치 파이터 시간에 한국 언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이후에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행각들 국제적으로 나가서 이 행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 국가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번기의 생활 경제에서는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물가는 뛰고 금리는 뛰고 그리고 연말에 줄 도산이 예고돼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이 경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이번 구번기 생활 문제 연구소장과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코너로 등장한 킬러 콘테스트죠.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남영희 그리고 서영재 정치 파이터에서는 지금 현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희생자 명단 공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멘터리 뉴스에서 몇 가지만 좀 주요한 주제 두 가지만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리고 자꾸만 이 얘기가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 압사 참사에 있어서의 마약 단속과 관계되는 문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가 관계 있는 이유 첫 번째, 그건 뭘까요? 먼저 이 윤석열 정권의 대응 관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 및 수사기관에서는 참사 당일 112 신고부터 4시간의 부실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문제는 결코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것도 중요한 의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용산서 정보과가 10월 26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참사 이후에 특수본의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의 삭제 지시로 문서가 삭제됩니다. 사전 경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삭제됩니다. 결국 내부 위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사전 안전 대책에 나서지 않았느냐. 상당한 의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석해보면 참사 전의 상황 대응은 경찰 책임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전 예방체 미비는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책임론과 직결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가 관계되는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인파의 밀집 상황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도 나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에 따라서 클럽, 유흥업소 중심의 마약 특별 단속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중요한 사실이죠. 참사 하루 전날 헬로윈 데이에 맞춰서 마약 단속 특별 형사활동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이건 파출소까지 다 내려갔죠. 헬로윈 데이의 이태원 클럽은요, 경찰 단속에 딱 좋은 마약 단속 사냥터로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그리고 참사 전날이죠. 오랄톡스라고 하는 간이 시약기를 2천 개를 구매했다는 사실도 국회 행안위에서 폭로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가 관계에 있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날짜별로 좀 보겠습니다.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마련을 지시합니다. 10월 12일 경찰청 할로윈 축제 클럽 마약류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합니다. 10월 13일 한동훈 장관이 대검에 마약과의 전쟁 지시를 하고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대검에 설치합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경찰의 날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10월 24일 한덕수와의 주례해능에서도 재차 대통령은 지시합니다. 10월 26일 당정협의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제시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가 관계,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 마약과의 전쟁 드라이브가 결국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직은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여러분. 마약 단속 성과를 위해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할로윈 대회 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안전 대책보다 마약 단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키죠. 마약 단속 때문에 사전 예방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왜 뭐 했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찰은 뭐 했냐? 이렇게 내리친 것이 아니고 아닌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는 바로 경찰들, 소방서, 이 밑에서 뛴, 열심히 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치고 들어가고 결국은 어제 소방서 노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들이 얘기 들어오면요, 각 언론사에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 경찰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이제 와서 경찰 특수본은 수사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결국 국정조사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 문제, 정치 파이터 시간에 민주당의 부원장 그리고 수석 부대변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생자 명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희생자 명단이 어제 온라인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죠.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희생자 명단 발표를 여태까지 방해한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진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대형 참사가 발생됐을 때 사망자들의 기본 신상과 명단은 모두 다 공개됐습니다. 대형 참사에서 공개돼 안 된 그 대형 참사가 있나요? 서해 페리오 침몰 때,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대구 지하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희생자들의 이름, 나이, 성별, 안치 병원, 장례식장, 소속 학교와 직장까지 다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들이 개인이 잘못해서 이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회적 참사기 때문에. 사회가,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사망을 사실상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 보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외신들은 이 희생자들, 외국인 희생자들의 사진과 사연 다 실명으로 다 보도했습니다. 개인이 잘못해서 이들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언론에서 다 보도하는 것입니다. 자, 희생자 명단 발표를 방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정부가 애초부터 무슨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왔고 말이죠. 애도만 하자. 민주당이 말려들었죠. 민주당은 얘기하면 정쟁이 된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애초부터 참사를 축소하고 왜? 이들은 세월호 희생에 대한 자기 정권 나름대로의 학습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축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더 구해내고 이들의 목숨을 살리고
그리고 이들을 애도하고 정말 슬퍼하고 책임지고 진상 규명하는 데 목적과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이것이 자기네들의 정권 위협에 어떻게 위협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에 몰두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가 애도 기간 정하고 그 영정과 입회도 없는데 대통령은 매일 가서 무슨 조문을 하고 말이죠. 뭡니까? 이것도 거꾸로 달게 하고. 그래서 희생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왜 공개를 안 했겠습니까? 애도해야죠. 우리가 애도할 때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 그들이 어디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보고 애도하라 그럽니다. 거기 갔다 오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 그 꽃무덤에서 진짜 애도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애도합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이태원 희생자들만 이번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예,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기에 말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청사임을, 국가참사임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동분향소, 거기 갔던 분들이 모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3.1장, 5.1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영정이 있고요. 위패가 있고요. 실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우리는 애도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런 관원상제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무시한 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자, 희생자 명단 발표를 방해하는 진짜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공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희생자들의 참사를 개인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적 책임인데 결국 사회적 희생, 희생으로 내몰린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 애도를 애도답게, 그리고 온 국민이 이들을 애도하고 이들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하고 이들이 왜 희생을 당하느냐에 대해서 분노를 우리가 같이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모아나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개인 탓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인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정쟁으로 몰고요. 정치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부터 공개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온당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참 희한한 일이 우리 동양의 국가에서 한국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제가 코멘트를 위해서 얘기하고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